안녕하세요, 캐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처럼 셀 채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은 제가 미리 선화를 준비해 둔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필압 없는 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밑색을 먼저 준비해 왔습니다. 아래에도 살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빛 방향을 먼저 잡아서 그 어두워지는 쪽에 먼저 그라데이션으로 어둠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명암은 이제 빛 방향, 그림자 그 그라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어두워지는 부분 위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데요. 머리카락하고 이제 빛을 받는 부분 위주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를 넣어보았습니다. 눈 부분에도 하얀색으로 하이라이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동공도 묘사를 살짝 해줍니다. 이번에는 볼터치를 넣어볼 건데요. 캐릭터에 혈색이 돌게 보이기 위해서 분홍색이나 약간 붉은 계열로 그라데이션 툴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볼터치의 색이 좀더 어울려질 수 있도록 색상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눈 밑에 하이라이트를 한번더 넣어서 좀더 초롱초롱하고 예쁜 눈이 될수 있도록 묘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눈이 좀더 초롱초롱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앞머리, 눈을 덮고 있는 앞머리 쪽을 브러쉬로 살살 이렇게 터치를 넣어서 좀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좀 넓은 곳은 이렇게 끝마다 머리카락 끝쪽에만 살짝 넣어서 너무 답답한 인상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들수 있도록 블러를 넣어줄 건데요. 블러는 필터 효과에서 그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 라이트로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번 블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표준 레이어로 하고 불투명도 25% 정도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좀더 뽀샤시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프트 라이트 빛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툴로 위에서 햇빛이 내리고 있는 듯한, 빛이 내리고 있는 듯한 효과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그림이 좀더 배경에 잘 녹아들겠죠? 아래쪽은 이제 빛에 반대되게 그림자처럼 조금 더그 눌러질 수 있도록
살짝 어둡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니메이션처럼 간단하게 채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크게 이제 어렵지 않고 되게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채색법이니까요. 모두 함께 조금 더 즐겁게 그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